호국영령을 기리고 국민 화합을 다짐하는 추모 헌시 낭송 및 추념 공연이 있겠습니다. 추모 헌시는 2013년 보훈 문예물 공모전에서 수상한 헌시 옥토를 이용구 씨의 대금 연주에 맞춰 배우 현빈 씨가 낭송하겠습니다. 그때 6월 아지랑이 환영 속에 당신의 뒷모습 무엇 하나 남기지 않은 남길 수 없었던 지옥 같은 화염 속에 온몸을 던진 조국에 던진 결에 던진 그랬던 당신은 쓰라렸던 흉터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되셨습니다. 검은 흙이 되셨습니다. 옥토가 되셨습니다. 보이십니까? 비명 속에도 당당히 생을 마감한 당신의 육신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이 되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당신이 지킨 이곳의 한가운데 그때의 온기와 땀내음이 묻어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이곳에서 자라난 푸른 초록 속엔 당신의 숨소리가 메아리로 퍼집니다. 오늘도 하늘을 향한 어린 싹이 돋아납니다. 그 싹을 틔우는 흙 한 줌, 이 한 줌도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땅 위에 작은 모든 생명들 무엇 하나 애틋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껏 수십 년 세월 동안 이 흙 속에서 숨쉬고 계실 당신, 차마다 남기시지 못한 말씀은 끝없이 이어질 이 땅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옥토에서 외쳐 주십시오. 다 듣지 못했던 한어린 수많은 이야기들 마음속에 고이고이 여미려 합니다. 붉은 황혼 속 대지에 넘치는 뜨거움을 가슴으로 부둥켜 안으려 합니다. 나에게 깨우침을 주신 당신이여, 남은 자들을 위해 또 다른 미래가 솟구칠 이 기름진 옥토에 계시는 당신이여, 영겁의 영광과 번영 속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와 같이 누리소서. 고요한 아침 속에 그 평화 누리소서.